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팟빵 댓글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네! 반응이 없어. 숨은공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강의를 시작해서 목소리가 두꺼워지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코가 꽉꽉꽉 막혀있는 날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숨은 곰 지나가고 집에 콕 박혀있는 막말토끼입니다. 숨은 곰이 오늘 그만 환절기 감기로 같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열도 없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 시국에 전염되는 병이라면 다 사실은 이 시국에 지나가는 감기도 다시 보자는 이 시국에 그래서 일단 집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얼른 나으시길 보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작수사가 최초로 3인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두둥. 쓸쓸해. 빈자리가 조금 쓸쓸하지만 열심히 공기를 데우고 신나게 수다를 떨어봅시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다르게 그림책을 골라보았어요. 처음으로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 저희가 한번 코너명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키워드는 바로 여행입니다. 유후. 마밤. 근데 왜 우리 여행 키워드로 고르게 됐죠? 자가격리 시대에 대리만족이라도 하자. 그림책을 통해. 맞아. 그때 왜 봄이면은 뭐 여행 많이 가고 뭐 이런데 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서 여행을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그림책을 통해서 신나게 어디로 날아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고른 그림 여행이 그림책이 그런 여행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산뜻해. 여행 진정한 여행이야. 책 하나. 자, 오늘 소개할 여행 그림책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 2005년도에 나온 크빈츠 부홀츠가 지은 책이고요. 2017년에 나온 긴 여행 평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프란체스카 산나가 지었고 차정민이 옮긴 책입니다. 그 다음은 2018년에 나온 여행은 제비항공 모토야스 게이지 오랜만에 일본 책이에요. 책 읽는 곰에서 나온 그림책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키워드를 정했을 때 숨은 곰이 괜찮았기 때문에 숨은 곰이 소개하려고 했던 책은 2004년에 나온 아슬아슬한 여행 앤 조나스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책이 오늘 좀 소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저희가 고른 여행책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행은 제비항공. 우후. 여행은 제비항공. 제가 이 책을 선택했는데요. 2018년에 책 읽는 곰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사실 여행에 관한 책을 1도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표지가 귀엽다. 이 하나만으로 선택한 책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표지에는 떡하니 제비가 그려져 있어요. 제비가 비행기 모양의 가방을 메고 날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공항 안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항 안은 여러 곤충들로 가득하고 그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 개구리 가족이 보입니다.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 아이 개구리. 이렇게 세 식구는 남섬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콜라 모양의 제비 항공에서 예약한 표를 받고 짐을 맡깁니다. 건너편에는 포카리 스웨트 모양의 구구 항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속을 위해서 보안 검색대를 지나 거미가 심사하는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면 가게들이 즐비하게 나타납니다. 면세점이겠죠? 귀여운 항공 캐릭터가 가득한 선물 가게며 노린재 향수 가게 등 재미있는 가게가 많습니다. 가게들을 지나고 빨대 터널을 건너면 개구리 가족은 이제 제비항공에 탑승하게 됩니다. 안전띠를 메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제비항공은 슬슬 출발합니다. 그때 그 비행기 탔을 때 분위기가 느껴져요. 갑자기 슝 하고 제비항공은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하늘에 오른 비행기는 이제 안전하게 날아갑니다. 개미 스튜어디스가 나누어주는 햄버거 기내식도 먹고 밤이 되어 승객이 잠들면 항공기는 바다 위를 유유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야 남섬에 착륙을 준비합니다. 과연 제비항공은 남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개구리 가족은 또 어떤 항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책 한 장 한 장에 깨알 재미를 보여주는 책. 요즘 여행은커녕 밖을 못 나가는 분들께 해외여행의 설렘을 대리만족해 줄 수 있는 유쾌한 그림책. 여행은 제비항공이었습니다.
읽네요. 재밌어 보인다. 엄청. 저도 이 책을 사고서 왜? 재미있었어요? 난 이 제비가 주인공인지 알았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는 곤충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제비는 노예였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네. 근데 이 공항에서부터 뭔가 여행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너무. 그 여행의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설레고 막.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항공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박스항공, 동박스항공, 구구항공 나오는데 여기 왠지 참새항공이 저가항공인 것 같아요. 그거 타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깨알 같죠. 네. 보다 보니까 약간 도요새 비슷한 애도 나오더라고. 그 항공에. 근데 다른 거 다 좋았는데 기장을 이제 따로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 제비가 노예인 게 맞는 거야. 지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의지대로 그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기장이 따로 있다라는 걸 딱 설정을 보고 좀 역시 제비가 살아 있어서 막 에너지 드링크 막 먹이고 막 이러는데 아, 이 설정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기장만 들더라고. 없었어도 이런 소리를 안 듣는데 아유, 나는 기장만 딱 없었어도 저 제비 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는 비행기로서 되게 재미있는 설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 세계의 주인은 작은 동물이고 큰 동물들은 다 노예야. 그니까 글자가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간판도 다, 많고 에이, 막. 막 또 말장난한 것도 한글화하고 막 그런 게 정말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저 바다 거북 택시 그게 또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본답죠. 정말 디테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걸 놓치지 않고 막 모조리 담은 그게 어린이 수준에 또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게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전 지구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항에서 절차대로 가는 저 시스템이 그냥 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거야. 면세점이 있고 뭐 그 비행기가 그 크고 작고의 차이지 뭐 그 과정은 똑같죠. 연결이 막 되어 있고 비행기 그 항공 창구라던가 저렇게 진입하는 거라던가 어떤 검색대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던가 그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한 모듈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렇게 공통된 책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다 수입해서 재미있는 책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생활적으로 너무 하나로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듈이 딱 하나가 되면서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무섭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항공산업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를 오고 가는 거니까 모듈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어디 낯설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나라로 가도 뭐 어떻게 할지를 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또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몇 번 여행 가도 어디부터 해야 되지? 막 처음에 그 되게 겁먹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아, 애들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긴장도 될 거고 그런데 이 책 보면서 그런 뭐 외국에 갈 일이 이제 갈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책이 다 일본어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바꾼 디자이너들이 한 거예요? 디자인 와, 아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네요. 아무튼 보면서 난 기장만 아니면 더 재밌게 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 그리고 작가 소개를 보다 보니까 도이야키 훈이 그 그림체 워크숍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 네,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치고 하면서 도이야키 후미의 디렉션이 들어간 책이구나. 왜냐면 그 도이야키 후미가 워낙 어떻게 보면 편집기획자로서 스텝이니까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늘 앞에 있고 도이야키 후미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 책을 이 사람이 뭔가 같이 디렉션을 해서 했다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입한 외국 출판사로서는 알기가 힘들죠.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도이야키 후미 시작 그림책에서 이제 제일 그 인상 깊은 말이고 자주 써먹는 말이 그림책은 어린이의 엔터테인먼트다.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책이 딱 그런 그림책의 그 목적에 충실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얘기를 써주고 싶더라고요. 신인 작가가 거기 출신이고 그런 정신을 잘 이어서 만든 책이라는 느낌을. 그분도 워크숍을 진행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가나?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셀 때만 해도 15년이 넘었었거든요.
아 거기 출신 되게 많겠다 유명한 사람. 네. 사카이 코마코. 아라이료지. 아라이료지. 아라이료지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였지만 그림책으로는 그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되게 바무아게로 작가.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영유아 특히 영유아 쪽에 그리고 도이야키우미가 되게 재밌는 게 가쿠렌샤인가 출판사에 영유아 그 시리즈를 아예 기획을 담당을 해서 2, 3년간 작가를 계속 발탁해서 이제 내는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도 있었던 거지. 우리 그 모 워크숍이 모 출판 기획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워크숍인가 누르고 어떤 뭐지? 그 모. 네, 모. 맞아, 나도 그 뭐 중에 하나였어. 근데 H 그림책 학교다라고 하면 그 H 그림책 학교가 자주 컨택을 하는 출판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컨택이 한번 이루어지면 자꾸 여러 번 가게 되잖아. 그쵸. 또 K 학원 같은 경우에도 20개 출판사 정도를 늘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졸업생들 더미를 품평회를 시킨단 말이야. 와서 마음대로 골라 가져가시라고. 그렇다고 뭐 학원이 골라가야 되니까 니네들이 뭐 커넥션비를 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내서 와주시기만 하면 컨텐츠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서로 좋은 거죠. 출판사는 네, 출판사 이렇게 눈치 작전 엄청 해요. 근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에도 계속 그 출판사들이 되게 밀감 있게 우리가 계속 학생들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퀄리티 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신간을 계속 보내주고 연락을 취하는 또 그 액션을 하시더라고. 제대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도이 아키우미도 워크숍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왔고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고 사실 제가 다니던 그 상출판사에서 워크숍을 시작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작가들하고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취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엿듣고 그랬지. 그래서 되게 유명한 기획자야. 그래서 그 사람의 디렉션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정말 말한 대로 그림책은 어린이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잘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나도 되게 재밌었어. 사실. 제게 제일 가벼웠어. 그러네. 기타처럼 가벼웠네. 그러고 보니 오늘 순서가 왠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아, 마음이 좋네. 서절하게 끝난. 이게 끝인가요? 자, 긴 여행을 막말토끼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긴 여행인데 부제가 평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행이란 주제를 정하면서 아, 집에서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책을 통해 대리만족이라도 하자면서 여행을 정했는데 여행하니까 긴 여행이 떠오르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긴 봤는데 그리고 난민 주제의 책이라는 것도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선택해놓고 막상 책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산뜻하게 대리만족하고 싶었는데 이건 더 책 보면서 처절해지는 거잖아. 그러네요. 라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작가가 프란체스카 산나라고 요즘 떠오르는 최근에 내 친구 지구 그리고 그 전에 쿵쿵이와 나 그림책들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아직 비교적 신인인 그림책 작가고요. 이 프란체스카 산나가 글 그림을 했어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평화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그런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때 김진 선생님이 어딘가에 쓰신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시리아 난민일 것 같다고.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우리가 난민하면 이것도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책의 주인공들은 하얀 얼굴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보긴 했는데 이제 시리아 난민들은 거의 뭐 중동 쪽이고 뭐 백인들에 거의 가까운 그런 이미지라서 또 이렇게 그냥 표현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평화로운 바닷가에 사는 4인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두 아이가 있는 바닷가에 가까운 도시에 사는 아주 유복해 보이고 평화롭게 사는 아이들인데 검은 물결이 빌려옵니다. 검은 물결이 이
평화롭던 이 가족의 삶터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죠. 전쟁이 터진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서 온 검은 물결이 이 식구를 집어삼킨 거. 전쟁 때문에 아빠도 잃었고 이제 엄마와 두 아이 이렇게 세 가족이 남아서 힘들게 살다가 엄마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이 가족도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저 멀리 낯선 도시와 숲과 동물들이 있는 그런 전쟁이 없는 곳으로 떠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뭐 이야기는 떠나는 과정을 쭉 뭐 여러 날을 차 타고 달리고 짐을 끌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가고 누구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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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서 이제 또 뭐 엄청난 장벽을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대한 장벽에서 엄청난 거인 같은 주인공 가족의 몇십 배의 덩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국경을 넘는 걸 표현하는데 그래서 숨어 있다가 또 이제 누군가의 도움일지 뭐 이렇게 동거래일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걸로 또 다시 국경을 무사히 넘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바닷가에 또 도착해가지고 이 바다를 마지막으로 건너야지 살 수 있어서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나오고 보트를 타고 결국은 힘들게 힘들게 같이 보트를 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안전한 곳으로 왔고 근데 거기도 끝이 아니고 여러 날 낮과 밤을 기차를 타고 달리고 뭐 뭘 타고 가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도착 지점을 딱 보여주기보다 새들과 함께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새들도 먼 곳으로 가고 있었어. 우리처럼 매우 긴 여행일 거야. 하지만 국경을 넘을 필요는 없지. 언젠가 우리도 새들처럼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삶을 안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난민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이 프란체스카 산나가 이탈리아 출신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두 소녀를 만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표지에 딱 국제 엠네스티 추천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난민 이야기를 다룬 모범적인 그림책. 요즘 은근히 난민 이야기 다룬 책이나 뭐 그림책이나 그래픽 노블들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난민 그림책이라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은 여행인데 이런 처절한 여행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세상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며칠.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 어쩌다 보니 난민에 대한 그림책을 찾아볼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제노비아라는 그래픽 노블이랑 또 불법자들이란 그래픽 노블이 있거든요. 멋있어요. 유명하죠. 네, 제노비아는 그림책으로 출간되긴 했는데 거의 그래픽 노블에 가까운 두 책들은 정말 그 난민의 입장을 되게 처절하고 실제 생활을 다큐처럼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긴 여행이란 책은 굉장히 동화적으로 스토리는 그냥 난민의 다큐 같은 얘기지만 그림 안에서는 푸른 수염 막 이런 것 같은 그런 게 괴물이 뭐 괴물은 아니고 이렇게 거대한 거의 못된 아저씨가 나오거나 이미지를 되게 동화적으로 풀어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는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뭐 그래서 검색도 좀 해봤는데 그런 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가지고 백인으로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이제 워낙에 하얗게 표현되다 보니까 백인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부터 약간 조금 캥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 그 말했듯이 이렇게 너무 동화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한 그 사실 그 탈출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산책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엄마가 모는 자전거 타고 어디 나들이 가는 것 같고 그림만 쓱쓱 넘겨보면은 이런 처절한 난민들의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거가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림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비주얼적인 힘에 끌려갔었는데 제가 저 작품을 되게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모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무섭고 되게 두려운 느낌이지만 한편으로 그거를 계속 읽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좀 힘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잖아. 아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이제
처음에 접하니까 무서운 부분은 또 겁나게 무섭더라고 사실은. 이걸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름답게 표현되었어도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뭔가 아 되게 도망치는 그런 기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 당시에 이게 왜 되게 센세이션했냐면 진짜 한참 시리한 난민 때문에 매일마다 뉴스에 도배될 때 이 책이 나왔고 또 내가 저걸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중동 쪽에서 온 그 난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부르카를 이제 쓰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주인공이 그걸 안 쓰고 있잖아요. 주인공 엄마는 근데 시리아가 그렇거든. 시리아 쓴 사람도 분위기가.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사실 그 중동,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치 중동 지방에서도 되게 개방적인 나라였다고 그런 나라가 꽤 많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깝깝한 나라도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 40년대 뭐 이런 때 완전 뭐 미니스커트 다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잘못된 뭔가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득세하기 이전에는 뭔가 교류하고 나름대로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현대화를 이루어가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거의 그 서구 사회 같은 느낌 대등한 그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나? 난 정확한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나름 굉장히 시스템이 좋았던 걸로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관련 책이 찾아보니까 어제 저도 난민에서 막 찾아봤는데 그 여행 가라니까 몇 년 전에 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슈가 됐던 게 쿠르디라는 아이의 사진 바닷가에 떠밀려와서 근데 그 애가 우리 애랑 같은 나이였던 거예요. 12년생이더라고 거기서 또 이 애미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사실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제일 힘들지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 계층에 대한 얘기잖아요. 애 둘과 엄마 그리고 나는 그 국경 수비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더한 일이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 묘사를 그 엄마의 머리카락과 그 수피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살짝 가리면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사실 내가 감동했었어. 현실은 그 저책 보면서 난민의 얘기는 이라지만 약간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탈북자들 탈북자들의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 난민이 막 강을 건너고 막 수영을 해서 되게 어렵게 오잖아요. 힘들게 중국 거쳐서 돈을 또 중간에 브로커한테 주고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묘사된 게 저는 저 같은 그림책 작가도 아니야 일반인은 그림책을 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너무 처절하게 어둡고 그런 책은 한번 보긴 봐도 손이 가진 않더라고 계속. 그냥 덮게 되는데 그 책은 너무 그림만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구나. 아 그리고 진짜 그 동화적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 되게 리얼한 게 아니라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 맞아요. 그런 솜씨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작가의 책 그 내 친구 지구 내 친구 지구 어떡할 거야 이거. 막 딴 책 소개해. 아니 저 부분도 사실 지구 여행이랑 상관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나는 이 비슷한 환경에 대한 딱 정확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이것도 그렇게 막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레이저 코팅이 돼 있고 끝내줘 그래픽적으로 앞뒤 페이지가 구멍 뚫린 대로 막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재미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너무 예쁘고 되게 친숙하고 딱 뽀로로 보는 애들의 그 감성에 딱 맞게 그러면서도 이 미술적인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끔 이 작가가 이런 부분의 텐션을 되게 잘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85년생이더라고 보니까. 진짜 세상에. 차세대 대중적인 작가 느낌이 좀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 상징적인 장면을 바다가 까만 바다로 그러니까 되게 환한 바닷가 해변이 있고 그 옆에 까만 모래가 있는데 면지에서는 밝은 색이었구나 바다가. 바다가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뭐 이렇게 뻗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실루엣으로 그 표현을 하는 그게 되게 잘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 지구에서도 그 아이의 형상하고 배경하고 너무 이렇게 동물들하고 네. 막 계속 유기적으로 만들잖아. 그게 어거지 억지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냥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무엇보다도 그 긴 여행에서도 어떤 대상들이 이야기에 주목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크기를 굉장히 키우고 줄이고 했을
해서 그 대상 간의 어떤 비율적인 게 아니라 이야기에 맞춰서 이 대상들이 크고 작아지고 이렇게 나열되는 어떤 공간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탁월해가지고 계속 출시를 해볼 만한 그림책 작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도 있어. 평면적인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특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 출신의 SVA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 아트 앤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 많이 했네. 스위스에서는 공부했을 것 같아. 네. 원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스위스에 산대요. 부러운 인생. 그 얘기를 들었어. 이탈리아에 재주 많은 젊은 애들이 이탈리아 안에 출판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작업이나 데뷔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대요. 볼로냐에 가면 진짜 우리는 그냥 외국어도 서툴고 이러니까 외국 작가들하고 일하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진짜 엄청나게 뿌려가는데 볼로냐니까 이탈리아 작가들이 거의 반 이상이죠.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난 되게 의외였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볼로냐에 가서 뭐 상 한번 정말 받고 싶고 그 이탈리아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국 내에 작가들은 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주최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작가들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 다른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출판사에.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몇이나 되겠어. 사실 거기에 우리도 그렇지만 사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것보다 우리 거 팔러 가는 게 더 포션이 크잖아. 거기까지 몇백만 원 들여서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정말 서로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잘 됐네. 스위스에 있다고? 어, 네. 멋져. 쥐리이사인데. 두 좋아하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도 사실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볼로냐 출신이었나 그 사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러스트의 인프라는 되게 많은데 출판 산업적으로는 이탈리아가 발전하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다 할 출판사가 별로 없어요. 유명한데도 다 그냥 이렇게 막 규모가 영미권처럼 크지가 않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또 삐삐돌이 정도? 뭔가 되게 그냥 독립출판 같은 느낌이잖아. 다 거기도 이탈리아의 워커북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유통이 이제 이탈리아 언어로만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식민지가 있거나 다른 시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책이 잘 나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적극적으로 영미권처럼 막 수입을 해가는 그런 책들도 아니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뭐 독일 프랑스 정도가 그나마 지키고 있고 근데 그런데도 뭐 그러니까 영어의 패권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세계 공용어가 됐지. 확실히 이탈리아 친구들은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대학교 1학년 애들 딱 만나보면 우리나라 입시 통과해서 대학교 1학년이 그려내는 이 스킬하고 이탈리아의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온 대학교 1학년하고 대생이나 이런 거 구성이나 해놓고 딱 보면 진짜 개발세발이 돼. 이탈리아 애들이 우리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혹독하게 단련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올라가면 달라지겠죠. 무엇을 그릴 것이냐, 내가 왜 이걸 그려야 하는가를 찾아갈 때에 자료들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어느 순간 얘네들은 그 전통이 그대로 지켜져 있다라는 거야. 옛날에서부터 어떻게 그려와야 되는가, 무엇을 그렸는가, 우리는 어떻게 시각 상징화를 해왔는가. 그 기록이 거의 남아있는 거야. 전쟁을 그렇게 여러 번 겪었는데도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고 그런 기술들이 전수되어 있어서 나는 예를 들면 프레스코와 같은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보고 싶어. 내 그 이야기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직접 직접 보고 직접 배우러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다고. 근데 이탈리아를 맨날 볼로냐만 가고 많이 여행은 안 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베네치아 한번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이런 거 보고 사는데 우리는 맨날 아파트만 보고 사는데 얘네는 맨날 막 저런 건물 안에 와 미치겠더라. 그 막 천장에 그려진 뭐 그림이며 뭐 이렇게 장식이며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사는데 우리랑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베네치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무슨 광
광장이잖아, 되게 유명한. 마르콘가?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근데 그 광장에 나폴레옹이 했던 여기가 무슨 되게 유명한 응접실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성당에 있는 조각품이나 예술품들이 얘네들 게 아니야. 베네치아 게 아니고 비잔틴 그 왕국에서 다 약탈해가지고 온 거를 쫙 이렇게 박물관처럼 진열해 놓은 거야, 성당에다가.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그런 문화를 내가 생각을 할 때 걔네들이 어느 땅에 침범을 해가지고 보물이랍시고 막 들고 오는 것들이 그런 거야. 조각상, 뭐 그림, 막 이런 대단하네. 거 있잖아. 대단하네. 그런 거를 띄워. 우리 같으면은 뭐 저건 금붙이, 저건 은붙이, 뭐 저건 동이야, 뭐 구리야, 막 이럴 텐데 얘네는 그냥 대리석으로 조각돼 있는 거를 뜯 뜯어가지고. 여기 뭐 루브르나 뭐 대형 박물관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서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탐내는 게 달라. 우리 되게 실질적인 세상에 거. 세상에 예쁜 것들을 다 모으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 별로. 그런가? 침략을 당해서 그런가?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좀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97년에 나왔던가? 이 독일의 할아버지 그림책이다. 와, 나 오늘 처음 봤네. 어디? 아, 그래? 그 독일에서는 97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2005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 크빈츠 부홀츠가 지은 독일 책입니다. 크빈츠 부홀츠는 제가 이거 이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분에 대한 그런 것보다 조금 지금 현재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라고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죄다 독일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독일어권에서 되게 유명하신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57년생인데 사실 독일의 대표적인 호주의 쇼엔테인이 있다면 독일에는 크빈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독일의 굉장히 국가적인 자원으로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볼프 에르르브보다 대중적인 인지도나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유명한 책 표지들을 100여 권 이상을 또 그리시고 그러셔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게 이 책 그림 책이고 네. 왠가 그 유명한 소설가들이 이 사람 그림에 맞춘 글을 그쵸. 쓴 그런 책 엄청 유명한 문인들이 전 세계 46명의 그 문인들이 이 사람이 그린 책 표지 용으로 그렸던 46컷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보고 이야기를 쓴 거야. 뭐 한 줄이라도 써달라라고 해서 기획 도서인 거지. 짱이다. 그 세계적인 문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거 글을 썼던 사람도 이 사람 그림에 글을 엄청 많아요. 뭐 지금 보니까 오르안 파묵, 뭐 수잔 손탁, 뭐 어마어마해요. 그 굉장히 명예로운 느낌의 기획인데, 저 그 궁금했어. 이런 도서는 매절로 하는 거겠지? 깬다. 아니 이런 작가들한테 네, 보통 매절로 우리나라에선 많이 하는데 근데 유명 작가면 또 그걸 계약하기 나름이겠지. 어떻게 계약을 해? 이렇게 46명이나 되는. 근데 미국 이런 데는 진짜 서문 써주는 거 그것도 양도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들여올 때 그걸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값이 비싸면 빼고 가고. 그것도 인세를 줘요? 예. 와. 네. 근데 46명을 어떻게 계약하지?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제일 심한 것 같고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독일이니까 뭐 그렇게는 안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글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기념이라고 해도 이게 책을 내는 건데 출판사가 돈을 엄청 들였거나 아니면 47이겠지 크빈츠까지 해서 47분의 1로 인쇄를 걱정되셨구나. 쪼개거나 뭐. 이런 기획을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 늘 그렇지. 나는 외국 애들이 이런 기획을 너무 잘하는 거야. 가다가 나올 것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 신경 쓰고 있다니. 와. 근데 좋은 뜻에서 기획을 하고 싶으나 자본이 너무 많이 드는 기획이 되면 에이 그냥 한 장 그려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물론 우리 저기 다람쥐한테는 야 한 장만 그려줘. 그래. 와, 좋은 뜻이잖아. 아, 그래 그래서. 커피 한 잔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양도는 아니고 그냥 매절로는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만 쓸 수 있고 또 다 수출을 한다든지 뭔가 또 다른 책을 만들거나 할 때는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하겠죠. 우리나라도 한참 옛날에 그런 에세이 선집 여러 유명한 작가가 뭐 여행에 대해서 모두 글을 써서 그걸 에세이로 묶고 이런 시도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보이대. 왜 그럴까? 아무튼 크빈츠 부홀츠가 어린이 책에서도 두각을 많이 내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상을 무진장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은 책 그림책보다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으로 거의 영미권을 석권하시고 그다음에 라가치도 타시고 막 지금 이 책 한 권이 되게 이제 재밌었는데 이 책의 그 원제는 순간 수집가예요. 아 그 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순간 수집가예요. 왜 그러냐? 이야기가 이거도 지금 두 분이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헉한 게 글자가 많아. 그림책의 판형도 엄청 큰데 글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허걱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림으로서 얘기하는 사람이지 제가 봤을 때 스토리텔링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 그림들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되는 얘기를 되게 길게 풀었는데 철물점을 하는 소년의 집에 그 집 건물에 화가가 새들어 살게 돼요. 이 소년이 아저씨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아저씨 방에 맨날 놀러를 가. 놀러를 가면 아저씨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또 그림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데 기술이네. 근데 어쨌든 자기 그림 그리는 방으로는 못 들으게 하지만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를 허락해주고 마음껏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고 얘가 아저씨한테 이제 다가가는데 얘가 또 재능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켜.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창가에 이렇게 서서 뭐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막 이렇게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술가 막 이러면서 연령 차이는 좀 나지만 동등한 두 예술가가 만나는 그 약간 수순에 대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글이. 그랬던 이제 아이한테 이 아저씨가 아이가 이제 아저씨를 바라보는 그 지점들이 계속 묘사가 돼 있는데 이 아저씨가 여행을 떠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자기 그림의 세계에 열쇠꾸러미를 주면서 잠깐 맡아다오 라고 해서 얘가 정말 막 설레이면서 이제 그 아저씨의 화실 문을 딱 열게 되는데 거기에 이 아저씨가 아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그려왔던 그 그림들에 대해서 마치 전시회를 하듯이 제목과 글과 그림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서 쫙 늘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애가 그 그림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지. 그림 안에. 그리고 그 아저씨가 또 자기가 순간을 수집한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 그걸 통해서 아저씨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캐나다에서 눈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 그건 정말 찰나인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면이 그려져 있거나 거기에 맞춰서 글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걸 보고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그림 안으로 여행을 떠나는. 하루 종일 내가 봤을 때 아저씨가 여행하는 동안 한 컷, 하루에 한 컷씩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꼭 화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에 자기의 모습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판타지스럽게 들어가는 뒷모습이나 뭐 옆모습이나에 자기를 집어넣는데 여기에도 여지없이 자기 모습을 넣었더라고. 물론 이 사람은 금발은 아닌데 여기에 화가는 금발머리를 지닌 화가로 이렇게 아저씨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림에 자기 약간 자아를 이렇게 넣는 느낌이 되게 많고 판타지긴 한데 초현실주의의 느낌이 되게 리얼리틱한 점묘화법으로 보여준다. 마그리트 느낌. 네, 마그리트 느낌과 그다음에 뭐 살바토르 달리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환상적이긴 한데 엄청 그 오히려 환상적이라 그러면 이 프란체스카 산나 있잖아요. 긴 여행을 하는 이 친구가 동화적이고 되게 판타지스럽게 그 내용을 꾸린다면 이 사람은 다 현실인 것 같은데 딱 그림 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 두 개가 그 현실하고 맞지 않아. 초현실이에요. 약간 일상 속의 판타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안 그러면 그냥 하나에 있는 내용. 여기도 뭐 안개 속에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이렇게 등대만 먼저 딱 보이잖아. 근데 등대 위에 말이 있어. 그리고 마치 그 말이 서커스를 하듯이 이 등대에 연결된 전기줄에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두 번째로 등대 다음에 딱 눈이 띄고 그 다음에 그 말 옆에 남자 셋이 있는데 뭘 하는지 잘 안 보여.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 애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 자기 바이올린을 키는 장면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 근데 사실 한글 제목은 좀...
순간 수집가, 요즘 같았으면 순간 수집가로 냈을 그래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0년 넘었잖아요. 15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때의 정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돼요. 이런 제목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저씨가 나중에 여행에서 다녀오는데 오자마자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다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많은 여행을 하시는 분인데 집도 옮겨 다니시는 거야. 대단한 것 같아. 네. 이 사람 그림 잘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잘 다니는 것 같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는데 이 애가 아저씨가 늘 여행 갈 때마다 너무 아저씨를 좋아해가지고 아저씨가 탄 배가 이렇게 출발을 하면 등대까지 쫓아가서 막 손을 흔들던 아이였는데 정작 아저씨가 이사를 갈 때는 그 등대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 슬픔을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아저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림을 한껏 딱 보내주는데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던 그 부두가 그 선착장이 있는데 예,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게 캠퍼스 뒷면을 보여주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화가들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좀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면 제 마음이 전해지실 거예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림이 많아서 늘 좀 아쉽고 이런 화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다. 밥 전화. 그리고 점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라님이 그림을 그리듯이 점을 찍은 것 같은 그 그런 것 같네요. 아유 우리 수문곰님 계셨어요. 그게 점묘법에 내가 그렇게 그릴 줄 알았거든. 실제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대표적인 전묘화가 뭐 전묘화법 어떻게 그려? 그런 거 같지?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을 찍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했더니 이걸 어떻게 점을 다 네. 찍냐. 밑색을 되게 많이 깔아. 많이 깔고 이미 거의 그림이 평면적으로 유화한 거죠. 아크릴하고 유화를 쓴대요. 근데 거의 다 완성이 된 위에 붓이 이렇게 납작붓인데 약간 벌어져 있는 붓이야. 털들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 그거를 물감을 딱 찍어가지고 그 형태, 그러니까 명암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이 주름 같은 데 있잖아. 이게 점 찍히듯이 근데 그게 조그마한 세필로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납작붓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찍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세밀한 점묘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점을 찍듯이 붓으로 이렇게 찍찍찍찍 찍는다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종이의 결인가? 그러게요. 종이의 결 종이의 결 같은 느낌이 있잖아. 네. 근데 이게 붓으로 되게 불규칙적으로 찍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 노하우겠지. 크기는 어때요? 작품의 크기는? 크기는 그렇게 아주 큰 작품도 있는데 그 화실에 있는 거는 한 100호 정도 됐던 것 같아. 100호 정도. 근데 100호 이상 되는 작품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화가이기도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야. 그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 쪽으로 많이 했고 책 표지를 많이 한 걸 봐서는 너무 그림이 너무 따뜻해요. 근데 그림책으로 진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으로 봤을 때는 좀 무거운 것 같아. 독일 스타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워낙 색을 많이 깔고 굉장히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동적이지 않잖아. 맞아요. 이 사람 그림을 보면 되게 훌륭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제일 동적인 부분. 이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서커스 차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은 지난밤 서커스단이 고별 공연을 했어 라고 했을 때 마치 공연이 끝난 뒤에 광대가 눈여겨봤던 어떤 소녀와의 어떤 연애 관계가 막 있을 것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꾸려지고 자기가 그 순간 수집가로서 아이한테 막스한테 얘기해줬던 일화 중에 둥둥 떠다니는 서커스차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제 내용을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컷 같잖아. 근데 움직임이 없어. 그러게요. 이거를 바라보는 아이에 대해서도 이게 순간으로 딱 찍힌 것 같은 느낌인데 스냅은 아니야. 작정하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좀 이 사람 그림책 잠자는 곰 얘기 뭐 나오는 게 있거든. 그 책을 봐도 곰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주고 막 글에 막 진행이 돼도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인형같이 생겼어. 그냥 움직이지 않는. 지금 독일 그 얘기해서 그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이분도 똑같이 되게 묵직하고 무거운 어두침침한 크빈트님은 조금 밝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대체로 어둡잖아요. 채도나 뭐 이런 게. 그 비슷한데 그러니까
니콜라우스 이분은 훨씬 동적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림책에 더 맞고 이 크민트님의 이 그림어법은 그림책에 딱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한 장면 한 장면 그래서 저는 늘 이 그림 볼 때마다 그 마그리트나 막 이런 작가하고 그냥 연결지어서 그냥 한 장면에 그거를 고즈넉히 보게 되지 책으로 재밌게 이렇게 봐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넘기는 즐거움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쓰는 소재가 책 동물, 특히 새에 대해서 동물 중에 새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보트, 배가 보트. 꼭 나온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되게 비비드한, 이건 우리가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그럴 것 같아. 되게 비비드한 컬러를 쓰고 블루 작가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주 다푼. 그래서 밤의 느낌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물이 한 물이 되게 많이 나고 보트를 띄워야 되니까 새벽 어스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질녘 같은 느낌이 그래서 블루 작가라는 그다음에 그가 되게 잘 쓰는 소재 중에 하나가 책 책 그림책 그 얘기가 그 사람이 책을 소재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게 많고 책 표지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에 갖는 어떤 조형적인 생각들을 담아낸 거잖아. 그리고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해요. 영문판의 표지컷이었어요. 아, 네, 이 부분이. 이 서커스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러니까 물과 닫힌 문과 서커스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어떤 문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돼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고 낡은 건물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그림의 요소와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후에 마침표 찍기 전에 뭔가 여운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지 이 장면이 되게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사실 소개가 될 때도 많이 나오고 허물어진 벽. 네. 이 장면 뭐. 죄송해요. 이, 아무 생각 없는 넋을 놓고 있었어요. 이럴 때 수분곰님이 활약해줬어야 되는데. 이 장면. 때때로 아이들이 지나갔어. 아이들은 그 남자와 무언가를 이야기를 나누고는 문 뒤쪽으로 사라졌단다. 라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문들이 마치 베네치아의 그 물가의 되게 끄트머리 모퉁이 있는 건물 같은 느낌이고요. 거기에 문이 되게 많은데 그 문마다 마치 서커스가 끝난 뒤에 감정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문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서커스단의 매표원 같은 혹은 아니면 서커스단을 막 이끄는 마이크로 오 지금 광대가 나옵니다 막 이런 그 일이 끝난 듯한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크빈츠의 모든 자기가 잘 쓰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그림 하시네요. 정말 그림이 와. 아, 갑자기 요즘은 뭐 하시나 왜 책이 안 나오지 했는데 외국에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한참 이때 2000년도 중반쯤에 네. 크빈츠 책이 이 사람 그림 그리고 다른 사람 글로 된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림책은 아닌데 단편 동화들의 삽화를 넣었던 작업들이 들어왔었는데 다 절판된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다. 뭐 민음사에서는 어른책이 나오고 보물창고에서 좀 나오고 진짜 인기 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은 너무 좋은데 글도 너무 좋고 그림도 너무 좋은데 상 받을 만해. 이제 알았어. 난 사야지 이랬는데 신문 더 냈네. 아이고, 근데 뭐 그래. 독일 작가 책이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별로 없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말고 그것만 계속 나와. 아, 네. 아는 출판사 사장 선배가 아, 독일 그 무슨 베스트셀러 1위를 한 그림책이 있다. 네. 이거 완전 대박일 것 같다. 막 이러는 뭐래요? 거예요. 뭐요? 무슨 최근에 뭐 그걸 계약했다던가 뭐 하려고 한다던가 뭐 아무튼 그러면서 막 얘기를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베스트셀러 1위 한 게 우리나라에서 별로 효과가 없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거 잘 되잖아. 아, 아니 무슨 30년 전 책을. 그러게. 아, 아쉬운 마음에 스문곰에게 전화연결 소개하려고 했었던 아슬아슬한 여행에 대해서 오, 나 이건 스타한테만 하는 건데 저라는 그러니까, 거 우리 라디오 스타 분위기로 PPL로다가 뭐 어떻게 안 되나 내가 우리 스문곰의 본명을 찾아서 연락처를 찾아야 되는데 스문곰으로 찾았다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긴다. 아. 난 그 여인의 본명도 이제 있겠네. 그러게 본명과 필명과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려워. 본명은 모르겠다. 좋다 이거. 라스. 여보세요?
아이 깜짝 놀란 척 해야죠. 빨리 다시 다시. 아 진짜? 다시? 어. 왜 스피커요? 여보세요. 아 수문검. 와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죠? 가증스럽게. 감기는 어때? 아 감기요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운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지 안심병원에 갔더니 어. 이게 감기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아 진짜? 네 천막에서 바깥에 있는 천막에서 진료를 받아요. 그래갖고 어머.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가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래도 약은 먹었어? 약은 잘 먹고 있어요. 다행히 열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네. 이게 감기구나 하지 아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니까요. 진짜 놀라셨겠다. 놀랐겠네. 이 시국에 그러니까요 이 시국에 우리 지금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너무 쓸쓸해. 막 정신 놓고 막 이 장면 이 장면 이러고 있고 웃음소리만 어떻게 따로 녹음해드릴까요? 그러게 자기 웃음소리도 필요하고 약간 리액션도 필요하고 우리가 좀 놓치고 가는 이 장면 저 장면 할 때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는 그 스문곰의 그 센스도 좀 필요한데 다 넋을 놓고 있었어. 아, 그렇군요. 제가 쓸모가 있었군요. 아니 근데 오늘 저기 스문곰이 소개하려고 했었던 네. 아슬아슬한 여행? 네, 아슬아슬한 여행, 앤 조나스. 근데 이 책 되게 오래된 책이더라고. 작은 곰 어렸을 때 많이 읽어주던 책인데 여행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해줄 수 있을까? 아, 네. 하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 가는데 엄마 없이 혼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뭐 수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동물로 보이는 거죠. 얘한테는. 그래서 예, 위험한 동물로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슬아슬한 여행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숨어있는 동물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학교에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끝나는데 재밌어요. 아니 나는 이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인데도 엔조나스는 사실 그 조각이불인가? 네, 맞아요. 그걸로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책으로 알고 있었던 분인데 이 책은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무슨 내용인지 막 정확히는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봐야 되나? 막 어째야 되나? 그래서 우리 스문곰이 분명히 책을 가져올 테니 봐야겠다 막 이랬었는데 아유 오늘 못 와가지고 책을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웠어. 가서 같이 얘기해야지 재밌는데 진짜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오늘 그 크빈트 책이랑 뭔가 묘하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약간 그 그림 속에 그 동물 숨어있는 느낌이 그 앤서니 브라운 책에 동물 숨어있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맞아요. 재미있는 책인데 그래서 좀 연식이 된 책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이잖아. 아니 근데 품절 상태인 거 보니까 살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품절이에요? 네. 안타깝네. 안타깝네. 아 이런 수가. 아무튼 그래서 좋은 책을 좀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니. 야, 이 코로나 시대의 팟캐스트는 전화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만 보던 전화 연결도 해보고 새로운 경험이네요 진짜.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유명인서 된 것 같고 되게 기분 좋은데요.
다음에는 제가 집에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오라고. 아, 네. 아, 원래 제가 무결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네. 벌써 그때 여행 갔을 때 한번 빠지고 이번에 또 빠져가지고 두 번이나 결석했네요. 오늘은 출석으로 인정 안 됩니까? 개근상을 드릴 분이 이제 거기 두 분이 계시네요. 아, 여행하고 신문곰인데. 그러게, 아,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을 제일 우리 중에 많이 해서. 그쵸. 여행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 다음에 그러게요. 다시 한번 또 이런 또 다른 여행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건강이 최우선이니 몸조리 잘 하고 같이 만나서 또 수다를 같이 떱시다. 네, 재충전하고 다음번에 더 씩씩하게 갈게요. 네. 조만간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제발. 제발. 들어가요. 예. 무슨 방송 같다. 재밌다, 이거. 야, 작사 최수초야. 오, 괜찮다. 이거 매번 한 번씩 할까요? 다른 작가한테 전화하면 되겠다. 그러게, 우리 전화 연결 시작 한번 해볼까? 문자는 보냈어도. 어, 맞아, 전화는. 맞아. 왜 그때 오소리 작가한테 문자 보내고 하겠다고 막 그랬었잖아. 전화 괜찮네. 아. 출연하지 마. 전화만 해줘. 근데 우리 나중에 또 이것마저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화상 연결해서 음성 따가지고 페이스톡으로 만나. 어, 페이스톡으로 만나. 이제 화상 강의 자신 좀 붙으셨나? 야, 그 실시간 재밌더라. 그렇죠. 방에서 하세요? 방 요즘에 그 뒤에다 사진 붙여놓은 거 봤다. 무슨 사진? 방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그런 프린터 있어요. 멋있게 된 방그림 배경으로 붙여놓고. 그렇구나. 방에 쌓더라고. 나는 뭐 알잖아, 우리 사무실. 아, 사무실 하시는구나. 근데 방에서 한다고 해도 뒤에 다 책이라서 멋지다. 그냥 책이 배경으로 제일 좋지. 그치. 제 일의 장식품이잖아. 강의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책 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멋있겠다. 그렇지. 실제로도 그래. 강의하다 잠깐만 얘들아 그러고선 그 책 빼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건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책을 이제 우리 이런 또 그림책은 잘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의 판형의 어떤 느낌이라던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제 정확하게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거야. 자, 이쪽 장면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이면 대각선 방향 쪽으로 화면이 다 안 나오니까 대각선 방향 쪽으로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책을 다 읽어주면 안 되죠. 뭐 강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읽어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읽어줘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기록의 대부분 안 남기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아이들한테 직접 사서 본, 그리고 실물책을 항상 같이 가져가는데, 책이 워낙 작으니까 15명이 정도 되는 애들한테 다 같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거는 메인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주고. 사실 솔직히 좀 더 좋은 거는 그 책 뷰어. 뷰어가 있는데, 그 뷰어가 책을 내가 밑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펼쳐서 실물화상기? 그렇죠. 그런 거. 교실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데라. 넘기면서 이 넘기는 화면이 그대로 스크린에 오는 거야. 네.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찍어서 카메라 바로 찍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러면 녹화, 저작권 문제도 없고. 그렇죠. 녹화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때그때 읽어주는데 모두 다 같이 함께 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학교에는 이제 그런 기기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대학교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사실 또 요새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제 이런 과목들이 아예 실기이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기기가 또 상당히 비싸더라고. 제 과목을 위해서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그럼 어때? 그럼 어때, 마마? 아, 근데 장단점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책을 정말 캐리어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돼. 그걸 옮겨야 되는 그 이 허리디스크 중증에 힘든. 아니면은 뭐 그림책 협회에서 스트리밍을 이제 강의용으로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작권도 훨씬 더 이제 카운팅이 되고 필요한 대로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제안을 많이 그런 전자책 업체나 만날 때마다 그런 제안을 조금씩 했었는데 하고 싶어는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그게 이렇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세기는 세고 별로 저작권 수익은 그치. 별로 안 돌아오고 이래서 수지타산을 따져보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 워낙에 빅그림으로 뭐 이렇게 본인들이 제작하기도 하고 맨날 출판사에 PDF 달라 그러고 PDF 주는 건 진짜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몇몇 출판사에서 막 주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림책 전체 파일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인심을 쓰시는 출판사 대표님들이 몇 분 계셔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칭찬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작권 문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서관에서 그걸 왜 요청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이제 동화 읽어주는 시간, 아.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 이런 거 하면서 빅그림 상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보통 많이 하고 뭐 사서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 어머니 동화 모임 이런 데서 자원봉사로 애들한테 읽어주는 거니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돈을 받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돈을 내라 할 수 있는데 돈 내고 사가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 이게 뭐 이렇게 유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원봉사니까 돈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들은 그런 게 다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무상 제공하자 하면서 그냥 뿌려버리는 경우도 몇몇 군데가 있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대체로는 불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두 가지가 되게 좀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도 안 팔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도 출판사에 연락이 왔길래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하니? 좀 동의 좀 해줄 수 없나? 시원하게 쿨하게 오케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안 팔리고 저렇게 해도 안 팔린다면 내가 컨텐츠를 여러 사람한테 전달해주고자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든 거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 내가 저작거리에서 얘들아 뭐 내 얘기 좀 들어봐. 뭐 이런 거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내 얘기를 정말 즐겁게 들어주는 많은 청중과 대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뭔가 비용이 같이 쫓아오면 너무나 좋은 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게 어느새 돈이 이제 얽매여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카운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제도적인 부분에 이제 발목 잡혀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그게 늘 고민이야. 어차피 시중에서 안 팔리는 거를 유튜브에서 푼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얘기를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렇게 해서 무단 전제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제작이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컨텐츠가 이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모할 거고 변형이 되어 갈 때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많아. 이게 결정권의 문제인데 출판사에서 함부로 오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유튜버들이 그걸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유명해지거나 결국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저작물을 가지고 남이 제주는 내가 부렸는데 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게 나 같아도 강의를 하러 가는데 내가 강의 비용을 받잖아. 근데 내가 작가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책을 소개를 할 때 일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문을 보여주기도 하잖아. 근데 걔네들 중에 이 책을 사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자, 나 한 권씩 사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강의를 할 때 강의자가 어떤 자료를 강매하는 쪽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저자의 저작물을 소개하면서 예비 저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예시로 다 보여주는데 내가 이 저자한테 내가 네 저작물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 돈을 주지는 않잖아. 예를 들면 막 이런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는 제3의 기관이 떠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출판사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 서로 이게 달라. 그 생각하는 바가. 그 다음에 작가들도 입장이 다 달라. 그래서 매체별로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강연이라던가 단발적인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해서 거쳐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거를 마련을 딱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각자 이렇게 나눔의 손해를 봤다라는 뭐 의료보험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걸 하는 게 복제전송권협회잖아요. 근데 아,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릴 때 허가를 받지 않잖아요. 일단 싫고
저작권료를 출판사들이 복제전송권협회에 그냥 다 줘버리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걔들이 돈을 벌려고 자기들 돈 벌려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좀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면 미국 애들이 그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진짜 영미권은 막 이렇게 함부로 한두 장면도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북트레일러 막 이렇게 되게 여러 장면으로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안 해요. 본문 이미지 거의 한 장면 두 장면 이상 디즈니 같겠네요. 디즈니 네, 다 잡아내는.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이 크니까 그런 것도 더 엄격해지고 그런 걸 관리도 쫀쫀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걸 관리해서 수수료로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 산업 규모가 안 되니까. 근데 나는 그 유머 작가랑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사실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퍼져가는 거를 컨트롤하기는 되게 힘들어. 어쨌든 그게 문화적으로 아 그런 거면 안 돼라는 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의식화되어야 서로서로 안 하고 안 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막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 너무 의식이 없어. 그 의식을 그렇게 하기에도 이제 매체가 책이란 매체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그 매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불균형한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음악을 다 전곡을 유튜브로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아 이거를 계속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는 되게 무거워 사실은 파일이 굉장히 무거워서 데이터를 쓰기가 힘들어. 데이터를 경량화된 MP3로 들으려면 스트리밍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그게 얘네들의 약속되어 있는 어떤 그 느낌이야. 전곡을 들을 수 있으나 데이터 값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가볍게 스트리밍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30초 듣고 말 거냐 본인의 선택이잖아. 그거를 듣게끔 하는 이유는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계속 듣고 싶다. 나는 이거를 누리고 싶다. 이런 게 와야지 돈 300원을 쓰는 거 아니야. 난 책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전 페이지가 보여줘도 화면이거든. 난 저 책의 이 지면으로 이걸 느끼고 싶다. 내가 전자책을 볼 때마다 잘 안 읽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제 조용히 종이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집중도 잘 되고 책장 넘기는 이 물성의 값이 또 너무 좋고 그림책은 그 무엇보다도 그 물성 값이 되게 큰데 화면이나 이런 데서는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정말 그 느껴야 되는 그 느낌 부분은 가져가기가 힘들다고. 특히 이 판형과 이 내가 집는 이 각도나 이 책의 울렁거림이라든가 종이의 느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거를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저거 너무 궁금하다. 저거 실물을 갖고 싶다. 내가 봐야 된다 할 만큼의 이야기여야 되고 퀄리티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 결국 잘해야 돼. 어 그럼. 사유나라 저는 이만 유튜브 세상을 떠나겠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보면 국내 작가들이 내는 거에 정말 저 실물을 보고 싶다. 저거 간직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몇 편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냉정하게 따져보자. 사유나라. 이제부터 사유나라는. 아니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나날이 전 세계의 책들이 다 고급 사양, 고급 장정, 종이, 뭐 이렇게 저런 레이저 커팅, 종이책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거를 그래요. 더 담으려고 점점 더 애를 쓰고 우리나라처럼 영세하게 막 1인 출판 이렇게 굴러가는 데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감당 못하지.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네요. 책이 고가가 될 거고 소장각이 있는 걸로 아마 시장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에서는 계속 또 라이트한 느낌의 책들을 내기는 하겠죠. 근데 대중들은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거든 사실 진짜. 김영하 작가의 말이 맞아. 책이 꽂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살 이 땅값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거든. 그게 다 전자로 된 걸 콘텐츠를 보지. 그러면 작가가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책을 봐야 된다라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책은 스토리는 살아있고 컨텐츠는 다 똑같은데 매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항을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바로 뱉기 들어요. 바로 이렇게 되고
이틀 세상으로 떠나. 아니 그림책은 그래도 이제 어린이한테는 디지털 매체, 그러니까 뭐 영국 독서 운동을 많이 봤는데 디지털 디톡스 그거를 애들한테 되게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좀 최대한 핸드폰, 패드 이런 거 덜 접하게 하고 어린 시절에라도 최대한 종이책을 접하게 하고 이제 그러려면 진짜 도서관이 더 지금도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도서관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도 뭐 사실 우리나라 단행본 그림책의 비중이 일반 독자들이 사는 것보다 뭐 도서관 학교 들어가는 게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게 더 늘어나야죠. 확실히 글 그림이 다 들어가 있다기는 하지만 책만큼 엄청난 정보량을 간직하고 계속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아무튼 동영상은 굉장히 하드하고 무거워. 자세하게 보여준다고 해도 이 책이 갖는 되게 미세하고 그 많은 부분을 전달하는 그 기능이 동영상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동영상은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고 확 오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걸 더 좋아하죠. 사실 뭐 영상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죠. 책 보는 시간보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거 생각보다 깊이 가면 그 동영상이 책보다 힘들어 보기가 책의 그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애들한테 뭐에 좀 집중하고 좀 들어가서 빠지고 그런 경우 좀 천천히 영상의 자극은 너무 빠르니까 그 텍스트 읽는 힘이 확실히 약해지니까 그렇다고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시각적 상징에 굉장히 뭐 더 발달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일방적인 컨텐츠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쌍호 상방의 그 스토리라고 해도 나 그런 영화 본 적이 있거든. 선택하시오 뭐 이러면서 계속 선택하면서 가는 근데 그 스토리도 내가 그거를 되게 재밌어가지고 선택 문항이 뭐 세 개가 나올 때가 있고 두 개가 나올 때고 막 이랬거든. 그걸 다 해봤어. 그 루트를. 이 성실한 정치적 아니 정말 얼만큼 다양하게 그 되게 힘들었겠더라. 왜냐면 그 주인공 있잖아. 그 상황별로 그 상황을 다 찍어야 돼. 그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재밌긴 재밌었어. 근데 그 영화가 결국은 보여주는 결론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 이만큼 다양하게 찍어놓고 사실 앞뒤 결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앞뒤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아, 좀 한계가 있겠다. 어떻게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막 인터넷에 무슨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점점 시장이 작아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잘 그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뭔가 뒷방으로 점점 밀려나다가 두고 보세요. 어느 날 다람쥐 탄을 쓰고 저는 그래도 기획자에 비해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새로운 수요가 웹툰으로 웹툰과 다람쥐 가면을 쓰고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여행책 앞에 놓고 지금 산업 이야기 어깨 얘기만 지금 한 30분 했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먹고 살기 바꾸고 싶겠는데요? 다람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근데 다람쥐 도토리가 없고 도토리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여행 간 지가 언제야? 여기 모자로 잡고 여기 친다. 마지막 여행이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온 게 땡이에요. 그 예전에 저는 여행을 가면 이게 신체적으로 변비가 와. 아 그래 그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해외여행 가면은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화장실을 못 가요. 진짜 힘들어. 이런 드러운 영혼 내가 두 번을 유럽 여행 가서 열흘 동안 한 번을 못 샀어. 이게 많이 나네. 너무 힘들었겠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많은데 나오지가 않아. 묵직한 배를 갖고 비행기를 탈 때쯤이면 아 이거 비행기 싸야 되는 싸 나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 오는 내내 걱정하고 와서 그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 변비야? 테일러 푸른이라고 푸른 자두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먹었더니 아휴 찢어졌어. 눈물이 나. 그래서 곧 거기서 이제 치질이 시작된 거죠. 이 여행하면 변비와 치질의 연속이라고 나는 안 간다고 여행. 다람쥐가 막 그 분노의 책상치기를. 여행이 진짜 몸이 맞아야지 하는 것 같아. 저도 여행을 처음에 되게 막 설레고 막 신나고 지금도 비행기는 타고 싶어. 근데 가면은 몸이 너무 힘들고. 맞아. 늘 여행을 출장하고 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출장 가면 여행이 아니지고. 출장 가면 일단 녹초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여행 아까 베네치아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혼자서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외롭고 힘들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왔거든. 혼자 가면 맞아.
몸도 지치고 그렇게 혼자 그 화려한 데서 다 쌍쌍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다니는데 뭐 아무리 맛있는 데 가도 별로 흥도 안 나고. 신혼여행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저 뉴욕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이제 좋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미화시켜 생각하지만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신혼여행 맞아. 너무 비싸고. 아, 비싸지. 네, 진짜 너무 비싸요. 얼마? 많이 비싸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서울도 식대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택스 붙고, 거기다가 서비스를 붙고. 집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죠. 인공님 어디 갔어? 궁금하네. 신혼여행. 아, 나들 저기 휴양지로 갔어. 발리. 아, 그래. 휴양지가 그러니까 좋죠. 저는 그런 놀이 문화를 별로 즐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뉴 언제 가겠어요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알겠더라고 왜 사람들이 휴양지를 가는지. 결혼식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 나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 나는 저기 막말토끼처럼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어. 남편하고 그런 이제 뭔가 코스 짜서 모험하듯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가는 뭐 연애를 6년이나 했지만 이 남편의 성향을 잘 모르는 채로 나의 이상이 있었던 알아. 그렇지 이상이 있었던 거였는데 누가 나한테 조언을 했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가면 진짜 돌아와서도 힘들다. 막 이러면서 무조건 가서 누워서 뻗어서 쉬는 데를 가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언을 해줬어. 현명한 조언을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런 말 듣긴 들었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발리 잡은 거야. 그것도 발리의 그 리조트가 원빵으로 다 돼서 그냥 돈 한 번 딱 내면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풀 뭐라고 해.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갔다 왔지 사실. 그래야지 그게 여행이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 기회는 없었던 거지. 진짜 뉴욕이나 뭐 유럽에 그런 배낭여행식으로 신혼여행 갔잖아. 그러면 예언컨대 진짜 거기서 이혼하고 왔을 거야. 저도 이기가 몇 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신혼여행인데 한국인 민박 이런 데를 일단 잡았어. 한 3일. 그것도 10박 11일인가 더 했나. 아무튼 이렇게 비행기만 끊어놓고 3박만 딱 한인 민박을 잡았는데 그래도 한 15만 원짜리 방이었거든. 야 근데, 민박 치고 비싸다. 근데 완전 허름. 아. 완전 허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진짜 그냥 뉴욕 그 시내 아파트에 완전 맨해튼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15만 원짜리도 되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 10월 말 뭐 이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3일을 어쨌든 지내고 다른 데를 보려고 했는데 미리 안 끊으니까 없더라고. 그러니까 맨해튼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네. 근데 그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렇게 아는 사람의 이제 연락처를 막 받고 갔는데 우리가 그러고 다니는 걸 보고 진짜 아우 저 개념 없는 것들 안 되겠다 하고 그 뉴욕 옆에 뉴저지 있잖아요. 한인들 좀 산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네 침대를 내줘가지고 평생에 진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기억. 늘 만나면 이렇게 막 잘해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진짜 완전 민폐족. 진짜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갔구만. 근데 그 전에 여행을 늘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대충. 아. 근데 이제 신혼여행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야. 둘 다. 공부를 잘하면 뭐하나. 허당이야. 아니 이게 고생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편한 맛을 몰랐던 거야. 그 전에. 아. 한 번 그런 데를 맛들이니까 이제 절대 민박 이런 데를 못 가겠어. 네, 민박이 웬 말이냐. 저는 그전에는 그 하룻밤 자는데 왜 막 3, 4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좋은 데서 자야 돼.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런. 그 맛을 몰랐네 내가. 촌스러워서. 나는 지금도 혼자 가면 민박해. 민박이 어떨 때는 그런 면으로 혼자 갈 때는 좀 편안하거든. 그리고 맨날 빨빨거리 돌아다니지. 뭐 잠자리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 근데 가족이 같이 가거나 일행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져 그 불편해. 부분들이. 근데 나도 출장으로 되게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은 여행다운 여행을 신혼여행 이후로 가본 적이 거의 없고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그치. 말레이시아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신나게 다녀오기는 했지. 그게 뭐 일주일 조금 안 되는 날이긴 했지만 마음 편하게 남편이랑 해외여행 간 것도 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 괌도 우리 엄마가 질질 끌고 가서 갔던 거지 사실 자발적으로 간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끌고 가주는 엄마가 있는 게 어디예요. 공짜일 거 아니야. 나 봐. 그때는 근데 우리 엄마가 약간 로망이 있었어. 단 한 번 로망. 막 전 가족이 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절대 하면 안 돼. 맞아. 근데 이게 엄마의 니즈랑 자녀들이나 아빠의 니즈가 다 다르니까 조금 그러긴 했지. 맞아요.
그때 다행히 우리는 막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안 싸웠으면 됐어요. 그렇지. 성공해요. 만상의 소자람. 아, 대신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편의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10개월 정도인가 보다. 그 연수 기간이 나와 가지고 뉴욕에 가 있었어. 10개월? 어. 좋았겠다. 우와, 뉴욕에 가 있어. 나이스가 있었어. 근데 이제 남동생이 뉴욕에 살고 있었으니까 남동생이 이제 그 1층에 되게 허름한 방을 썼었거든. 근데 걔가 맨하튼에? 아니지. 맨하튼은 못 살지. 아니지. 아, 거기 진짜 너무 살이 쪘다. 맨하튼은 방 한 칸에 200만 원이야. 아니 맨하튼 말고 퀸즈라고 그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 한인타운 근처에 이제 방을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주택에 방을 얻어 살아서 그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유쾌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인데 정서가 되게 한국인이랑 비슷하더라고. 진짜 거기서 내가 안 하던 요리를 여기서 막 일하는 일하고 요리를 안 하는데 거기서 노니까 계속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미친 듯이 끓여내서 맛있다 그런데 한 번도 크레임을 받은 적이 없어. 집이 같이 사니까 걔네는 2층에 살고 우리 1층에 살고 신나게 근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어. 플로리다 쪽으로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없었잖아. 근데 그 1층 복도를 감싸는 된장찌개 냄새? 그 마늘에 대인 마늘의 기운 이렇게 센지 몰랐어. 우리가 정말 일주일만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미 막 쩌들어가지고 그 내 동생이 살 때부터 한국 음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걔네들이 적응이 됐나 봐. 근데 단 일주일을 우리가 거기를 벗어났다가 온 건데도 이런 거였어. 마늘 냄새였어. 깜짝 놀랐잖아. 아 한국 음식 진짜 독하네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오래 있다 오면 공항 저 제일 오래 외국에 있었던 게 한 달 있다가 돌아왔는데 진짜 딱 공항 오니까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 진짜 마늘 냄새가 나요? 나긴 나더라고. 맨날 오시니까 못 느끼고 그때 느낌이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되게 꼴랑 한 달 있다 와놓고는 굉장히 외국인처럼 우리나라를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구나. 아니 우리 아버지는 되게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시고 선 돌아오셨는데 적응이 안 됐던 게 전부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가 시꺼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머리 색깔이 다양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눈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우리가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다르게 보이긴 해. 그래서 여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맞아요. 그때 느낌이 딱 그랬어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플로리다까지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이니까 선진국이잖아. 카메라 없어? 카메라? 막 이러는데 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카메라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누나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땅덩어리가 요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CCTV를 깔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경찰이 서 있는 거야. 맞아. 난 CCTV 당연히 있는 줄 알았고 길을 가다가 휴게소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고속도로니까. 우리나라는 40km인가에 한 번씩 그 휴게소가 있잖아. 그래서는 휴게소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웬걸? 없어요. 휴게소 없어. 휴게소는 없고 가다가 먼 기간에 그 저 거리에 화장실만 있는데 거기도 좀 위험한 동네에 있는 화장실은 쓰면 안 된대. 뭐 그리고 오히려 그냥 게이트를 나가. 대신 걔네는 돈을 안 받더라. 그 게이트 나갈 때 우리는 게이트마다 다 돈을 받잖아. 돈을 안 받아. 대신 그 도심에 들어가서 이제 뭐 화장실을 이용하든지 레스토랑을 이용하든지 뭐 해야 돼. 그 낯선 그 한국인이 그런 얘기 했었어.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지나는데 거기는 그냥 패스하라고. 위험하다고? 응, 쓰지 말라고. 거기는 흑인 동네도 많고 위험한 동네가 많기 때문에 게이트 자체를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통과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운전해서 통과했네.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갔다 온 거군가? 아니지. 아니야, 남쪽, 남부.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간 거지. 2,400km 정도 운전했어. 2,400km. 그러니까 좀 생경한 경험이긴 했어,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주유소 아니 레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요. 햄버거 파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먹고 막 그랬지. 그리고 숙소도 예약을 안 해서 길에서 숙소를 찾는다라는 그 용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길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그때 영화에 나오는. 근데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좀 여자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방을 보여주세요. 뭐 얼마예요? 뭐 이런 거 흥정하고 이렇게 고르고 그랬었지. 우리는 최대한 2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심정으로.
그러고 다닐라 그랬는데 그 우리를 그때 돌보아 주던 뉴욕의 그 부부가 위험하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 아. 그때 필라델피아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학회가 있다네 그래가지고 호텔이 다 찼다네 그래가지고 맞아. 결국은 밤에 중국인 버스 타고 돌아오고. 아, 아 버스 타고 다녔어. 네. 보스턴 갈 때도 버스 타고 갔다 오고 그런 교통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지 않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그 뉴욕은 그래서.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닐 수 있는 거죠? 네 지하철 많이 탔었어요 그 라인에는 굉장히 잘 오히려 걸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하철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제 지방으로 가는 그 안에서는 정말 너무 비싸고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놀러 가고 그 밖으로 가서 다 사는 거죠. 출퇴근하거나. 그리고 뉴욕 안에서는 또 그 렌트를 할 수가 없어. 외국인은 외국인 면허증으로는 운전을 못해. 뉴욕주가 승인한 면허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도 한 달 만에 그걸 땄다니까. 아 까탈스럽네 뉴욕이. 제가 그 한 달 갔다 왔을 때가 쿠바를 갔었어요. 와 그때 멋있다. 진짜 맨날 직장을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고 직장을 그만둬야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짬이 절대 안 나지 긴 짬이. 근데 그때 이제 그 회사 시작할 때 딱 한 달 딱 받아가지고 어딜 가지 하다가 정말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했어요. 유럽은 어떻게든 출장 갈 때든 갈 수 있고 근데 남미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좀 남들 안 가는데 가고 싶고 그래서 오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네 그냥 거기 가가지고 슬렁슬렁 다녔어요. 그냥 슬렁슬렁 위험하진 않아요 쿠바가? 거기가 다들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미국에서 완전 경제 봉쇄해가지고 먹고 살 그게 없어서 유일한 그나마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원이 관광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뭐 쿠바 특유의 문화 그런 거 보러 가는 이제 서구인들이 꽤 있는 거죠.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위해를 가하면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제되는 사회주의 나라니까. 춤추는 애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 이렇게 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선택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돌아다녔어요. 쿠바까지 가서. 그래. 어, 낯선 남자 춤 한번 춰야지. 뭐 비슷 흉내는 냈어요. 야 시간이 됐어. 네. 여행 얘기했어 우리. 우리 다람쥐 여행 얘기를 못 들었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 다람쥐 진짜 똥 차고 똥 빼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아니 스문곰이 오늘 여행 얘기를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진짜 그 달달한 여행 난민 여행 말고 지구 여행 말고 그림 속 여행 말고 진짜 물리적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키워드로 도시 뽑아봅시다.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어 그래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우리 스문곰이 빠져서 너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가열찬 수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행 가고 싶다. 마지막에 여행 얘기했더니 진짜. 그렇고 나는 몇 권의 책을 건졌네요.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과 내 친구 지구는 필히 사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다시 한번 여행을 떠올리면서 언제 또 이걸 기획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 이야기 그림책. 방구석 여행 즐겁게들 하세요. 네. 코로나 조심. 안녕. 다음에 만나요.